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신의 초대석, 오늘은요 새 영화 터널 3D의 두 배우 송재림 씨, 이시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손히 인사 드리니까 기분 좋죠? 네.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먼저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처음이니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송재림입니다. 이렇게 시네타운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즐거운 이야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이시원입니다. 공영진 선배님과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즐거운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분과 올 여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영화 3D 터널이기 네. 때문에 만나기 전에 했었던 영화 소개로 나왔죠. 그러게요. 예예. 예. 터널 3D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얘기는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영화 터널 3D. 저는 그 내용이라든지 어떤 분들과 같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고 있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은 모르니까 똑같이. 모르는 걸로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재림 씨께서. 예,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본대로 안 가시는군요. 네. 예, 저희 터널은 다 같이 리조트에 간 청년들이 어떻게 하다 한 순간에 살인 사건의 연료가 돼가지고 네. 그거를 매장하러 터널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룻밤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일행들의 실종, 그리고 들어간 터널에서 오는 그런 공포감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한 영화예요. 네. 게다가 3D도 아니고 풀 3D라고 하던데 네. 이게 사실은 뭐가 좀 다릅니까? 배우로서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촬영을 할 때 L 카메라, R 카메라 해가지고 LR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맨 눈으로 보면은 포커스가 안 맞는데 3D 안경, 전용 안경을 끼고 하면은 포커스가 맞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풀 3D가 아닐까. 그리고 후반 보정으로도 뭔가를 만져야 되고. 아, 그렇군요. 우리 연어의 문시영 감독님이 이걸 듣고 있나 봐요, 지금. 아.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고.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카톡의 자유로운 영웅이라고. 예. 저기, 근데 사실은 그 공포영화이기 때문에 3D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공포영화가 이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데, 놀래켜야 되는데, 뒤에 있다가 앞으로 훅 튀어나오고. 그러니까요. 앞에 있다가 훅 사라지고. 이런 효과가 3D면 확실히 더 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화면을 시사회 때 보니까 그 볼륨감이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공포영화를 보는, 제가 공포영화를 볼 때는 보통 원초적인 느낌에 의해서 보는데, 그냥 시각 그리고 청각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를 하는데 네. 3D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 시원 씨 말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 그런 화면의 볼륨감, 그리고 무언가가 날아오는 듯한 느낌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요.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했던 제작 가 공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운드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의 장점이, 또 여러 가지의 아주 그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영화 터널 3D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송재림 씨하고 이시원 씨 환영해 주시는 우리 신혜상 과정 여러분께서. 아, 감사합니다. 네, 0412님, 송재림 완전 멋있어요. 사랑스러운 배우님, 이시원님, 오늘 청순해 보여요라고 해주셨고, 6816님은 와 멋져요, 두 분 터널 3D 봤어요, 무서웠어요. 이시원 씨 이렇게 이쁘신데 공포영화가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송재림님은 멋집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그 원래 이렇게 좋은 글들만 올라오나요? 와, 좋다. 제가 좋은 글들만 읽어요.
농담이고요. 지금 다들 칭찬 일색입니다.